안녕하십니까. 아빠제 흑목소여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자,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야외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려고 노트북을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근데 야외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려면 OBS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써야 합니다. 근데 이 OBS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노트북을 쓸 경우에 가끔 한 번씩 그래픽 카드하고 OBS 스튜디오하고 충돌이 생겨서 디스플레이 캡처 화면이 검정 화면으로 바뀌어서 아예 나오질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그마치 3일 밤낮을 샜습니다. 3일 밤을 샜는데 결국엔 그 오류를 잡았습니다. 근데 저 말고도 이런 OBS 스튜디오 오류를 못 잡고 헤매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 콘텐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컴퓨터 관련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저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엔비디아 제어판으로 들어가시고 이 화면이 뜨면은 3D 설정 관리로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이 OBS 스튜디오를 추가를 해주세요. 만약에 여기 없으면 찾아보기에서 뭐가 이렇게 많이 깔렸니? 아이고, 많다. OBS 스튜디오. OBS 스튜디오 어디간 여기 있다. 요거는 아니고요. 저는 요렇게 깔았으니까 여기 보면은 OBS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요거를 열어주세요. 자, 그러면 요렇게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전역 설정 사용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게 검정 화면이 들어와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이 통합 그래픽을 설정해 주시고 적용을 눌러 주세요.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 OBS 스튜디오에서 소스 목록에서 디스플레이 캡처를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변환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변환 버튼 눌러주시고 변환 초기화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변환, 그 다음에 여기 채우기를 눌러주세요. 채우기. 채우기를 눌러주시고 끝내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OBS 스튜디오를 열고 디스플레이 캡처를 추가를 하시면 검정 화면이 없어질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화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OBS 스튜디오로 녹화를 하고 있어갖고 끝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래도 안 된다. 자, 그러면 OBS 스튜디오를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셔가지고 속성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일반 바로가기 호환성 뭐 이런 식으로 뜰 텐데 요 바로가기를 눌러주시고 그 밑에 고급을 눌러주세요. 자, 고급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요걸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적용 확인. 그리고 OBS 스튜디오를 여시고 디스플레이 캡처를 다시 한번 추가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디스플레이 캡처 화면이 뜰 겁니다. 자, 그래도 만약에 또안 된다. 자, 이제 네 번째. 이네 번째는
OBS 스튜디오를 지웠다 다시 까시는데 까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해서 까시면 됩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자, OBS 스튜디오를 검색을 하셔서 내려받기를 들어가시면 보통 인스톨러 내려받기를 하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집 내려받기를 하세요. 자, 집 내려받기를 하시면 여기에 OBS 스튜디오가 받아졌습니다. 자, 요걸 집을 푸시고 자, 집을 풀면은 OBS 스튜디오 4.03이 이렇게 풀려져 있죠. 그럼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에 그대로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OBS 스튜디오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 안으로 들어가셔서 BIN 밴에 들어가셔서 64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OBS 스튜디오 EXE라고 있습니다. 요 OBS 그 스튜디오 EXE를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바로가기 생성을 하세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OBS 스튜디오가 생길 겁니다. 요거를 클릭하셔서 디스플레이 캡처를 하시면 디스플레이 캡처 오류가 사라질 겁니다. 만약에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엔 다안 됐고, 이 방법을 써서 OBS 스튜디오의 오류를 수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엔비디어 드라이브를 삭제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삭제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 DDU 다운로드를 검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세 번째에 있네요. DDU 드라이브 다운로드. 자, 들어오시면 소프트웨어 메뉴 중에 버전 18.02.0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다운로드 있어요. 다운로드 요거를 클릭해 주시고 요 밑에 다운로드 히어를 클릭해 주시고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여기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인스톨을 시켜서 실행을 시키고 이렇게 실행을 시킵니다. 요거는 저는 미리 다운을 받아서 실행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화면이 뜨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화면에서 그냥 쭉 들어가서 100%가 되면은 자동으로 꺼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DDU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곳에 보시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설치되어 있는 DDU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고요. 요거는 확인을 눌러 주시고 셀렉트 드라이브 타입을 들어가시면 오디오가 있고 GPU가 있죠. GPU 들어가시고 그 밑에 엔비디아 클릭하시고 자, 그리고 지우고 다시 시작을 눌러 주세요. 이 지우고 다시 시작. 자, 이 지우고 다시 시작을 눌러 주시면은 디스플레이 캡처 화면 오류가
100%는 모르겠고 99.9%는 사라질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것처럼 엔비디아를 지우면은 컴퓨터 성능에 이상이 생길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드라이버 전체를 지우는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 제어 프로그램만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드라이브까지 다 지워지면은 다시 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그거 확인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엔비디아 제어판이 다시 생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워버리세요. 자, 지금까지 아빠제 흙먹었어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꼭꼭 눌러주시란 말입니다. 눌러 누르란 말이야, 제발! 감사합니다. 안녕!